안녕하십니까. 자, 어느새 이제 우리가 7강의 강의를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다른 책들도 좀 참조를 하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행과 오성 간의 관계와 또 음양과 오행으로 오행을 음양을 덧붙인 십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각각의 친소관계 어떤 경우에 더 십성과의 그 자기 자신과 도움이 되고 유익한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윗도리를 벗고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성의 의미와 육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행과 우리가 명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음양과 오행을 다른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오행이 어떻다, 뭐 목이 어떻다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오행의 특성을 하나의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오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오성은 전 시간에 잠시 설명을 하다 말았지만 오성의 기본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오성과 십성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명리 공부가 끝이 날 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행과 음양의 공부이면서 동시에 통변성으로 말을 하는 오성이나 십성을 계속해서 설명을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성의 의미와 육신이라고 했는데 오성을 다시 한번 전 시간에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의미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설명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을 목화토금수를 오성이라고 오행을 오성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궁으로 말할 때는 궁은 자리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의미가 있죠. 동시에 오행의 통변성인 오성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자리가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서도 궁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 이렇게 각각 부모 자기 자리 뭐 자식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성은 부모의 성이 자녀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성이 부모의 궁에 갈 수도 있고 또 조부모의 궁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오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성이라는 것은 목을 자, 비겁이라고 하면 이게 비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거 제가 이 한자는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비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거든요. 자, 비는 동일하다는 의미고 겁이라는 것은 음양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나와 음양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남자라면 겁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자가 되겠죠. 또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겁은 뭐겠습니까? 똑같은 목이더라도 이것은 양목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음목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 거꾸로 비겁이 음목이라면 겁재는 양목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잘 아시고 그러면은 내가 자신과 동일한 기운은 비 견주어 본다. 나와 같은 힘을 견주어 본다는 의미에서 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견주니까 그래도 해를 끼치지는 않을 수 있겠죠. 남자 같이 한번 술 한잔 사고 또 상대방이 술 한잔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겁이라는 것은 내가 뺏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쟁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갑목이 되고 자 을목이 됩니다.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다면은 자 갑목의 비견은 뭐겠습니까? 이것도 비라고 할 때는 동일하다는 것은 갑목이 올 때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성과 십성을 음향을 구비해서 동시에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차고 없도록 하십시오. 자 갑이 있는데 다시 갑이 왔다. 그럴 때는 비견이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씩 바뀌죠, 그죠? 영어가 비견이라고 한 자 이 아마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것을 우선 지워버리고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갑목이 오더라도 동일한 갑목이 오면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다 나와 같다 나와 같다는 것으로 비를 쓰되 나와 어깨를 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음양을 다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을목이 오더라도 을목이 오면은 여기에 다시 을목이 오면 이게 뭐겠습니까? 비견이다. 나랑 동일한 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오행으로서 이 각각에 다 붙여서 십성과 오성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비겁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음과 양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비겁이라고 표현을 해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음양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음양을 배우고 오행을 배우는 사람이 비겁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고 비견이면 비견, 겁제면 겁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임하면 좀 더 세밀하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자기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을목이 또 이렇게 와도 비록 음이지만 음의 목이지만 이 경우에도 뭐라고 하느냐 동일하기 때문에 비견이라고 합니다. 나와 어깨를 견준다. 자 그러면 나와 어깨를 견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와 같은 동료다. 우리가 궁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와 같은 동료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남자라면 남자일 것이다. 여자면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왕에 이제 하는데 여기서 십성과 오성을 따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은 동시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갑목이 왔을 때, 갑목이 왔을 때, 자, 지금은 비급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드립니다. 갑목이 왔는데 천간에 을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음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또 거꾸로 을목이 왔는데 갑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천간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연애를 하려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비견이라고 그러지 않고 급제라고 합니다. 급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뭡니까? 재물을 급자는 급탈한다. 빼앗는다.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비견과 급제에 대한 감명을 할 때 우리가 오행만 아는 경우에 음양을 모를 때는 아 비급이 강해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런 음양과 오행을 분리할 경우에는 비견이 강하다 급제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통변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역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다시 천간은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적, 기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했지만 이런 천간 외에 또 하나가 있죠. 자 지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아시니까 지지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목이 자 인목이 인목을 만나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지지에서도 비견이 됩니다. 나와 동일한 기운으로 만났다. 그럴 경우에는 지지는 행동을 하거나 실질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자신이 어떤
결과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왜? 음은. 지지는 음이라고 그랬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간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견인데 이런 비견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와 동일한 동료와 같은 의식으로서 비견의 역할을 해준다.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을목이라면 지지에서는 묘목과 자 묘목이 만나고 있죠. 그죠? 묘 을목이 만났을 때는 비견이라는 용어를 써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또는 이용을 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간에 상호 동료의식이나 소통한다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뜻이 같다 이런 의미도 가미가 되죠. 행동을 하더라도 같이 행동을 하면 남을 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은 급제라는 것은 지지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지에서는 양목인 인목이 자 인목이 묘목을 만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또 뭐겠습니까? 묘목이 음목인 묘목이 양목을 만나는 거죠. 지지에서 자 이럴 경우에 급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가 잘 또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아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인과 인이 만났으면 어떻습니까? 목이 풍성해졌죠. 물질적으로 그냥 나무가 많다 이렇게 표현해졌죠. 그런데 이런 나무를 또 양목이라고 어땠습니까? 우리가 곡직성이라고 할 때 직 바로 올라간다.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 소위 말하면 자기 주관이나 고집, 의욕, 꿈, 야망이 큰 사람들이 같이 묶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목이라는 것은 양음의 목이면서도 또 실질적이고 실리적이다. 뭔가 재성을 추구하고자 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의 집념이나 끈기, 인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또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갑목의 묘목이 만났다. 지지에서 인목이 묘목을 만났다. 음과 양이 만났다. 이럴 경우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큰 나무가 있다면은 이 곡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곡은 이렇게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감고 올라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측덩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불, 가시덩불 또 뿌리가 막 뻗어 나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만나면 이 신목이라는 것은 땅에 뿌리려고 있는 크게 솟아나는 물상으로만 말한다면 크게 솟아나는데 이게 뭡니까? 등불을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갑목에 을목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큰 나무에 뭡니까? 측덩굴이 이렇게 감아서 자국을 낸다. 흔적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 손상될 소지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모여지면은 아주 나무가 있는데 잡풍도 많다. 이런 의미로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뜻이 크고 강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옆에 꼭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옆에 소인배들이 버글버글한다. 내가 똑바로 끌으려 하는데 여기저기 막 짓을 낸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또는 험담을 한다든지 왜? 뭔가를 이럴 경우에 뺏어가려고 한다. 우리가 양은 막 위로 나아가려고 하고 뭔가 시작을 잘한다 하는데 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게 강하죠. 그래서 거꾸로 이 사람이 한다면 실리는 목이 음목이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청간에서도 마찬가지 지지에서도.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내가 을목입니다. 을목은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고 위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야 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유실수 이런 정도인데 이 높이 소나무나 전나무처럼 솟아 올라가는 여기에 감으면은 감목은 손실이 나겠죠. 우리가 사주에 나타나는 통변도 그와 유사한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을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산에 가보면은 측덩굴이 잘 감아서 잎사귀를 그 큰 나무에 타고 올라가면서 아주 화려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을목은 감목 또는 인목의 묘목은 잘 타고 올라간다. 활용한다. 그게 바로 음의 특성이죠. 자기의 뜻을 이뤄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목에 대한 의미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전부 천간, 십천간과 12지지를 전부 이와 같이 대입을 해서
십성과 오성이 나옵니다. 근데 금방 우리 이 참 이 오성과 십성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 이 전체 통변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의미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생극관계, 십성의 생극관계나 오성의 생극관계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견급제, 이거 다 안 적었네요. 오성에 대해서 제가 또 안 적고 비급만 하나 적어버렸네요. 그럼 화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간략하게 화가 아까 목, 저번 시간에는 목에 대해서 좀 개념을 드렸습니다만은 화가 생하면은 토를 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화를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성으로 할 때는 비급이라 되는 것이고 화가 목을 생할 때는 이 경우에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목의 경우도 목화토금수로 하면 됩니다. 화로 하면 화토금수 목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한자를 한 번씩 물론 몰라도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하고 가는 의미로 식상이 되면은 이 식상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밥 식자는 음식 식자. 상은 뭡니까? 상하게 만든다. 다치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음과 양을 합쳐서 동일하면은 아까 비견과 유사하게 동일하면 식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자, 식신이 되고, 자,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이 됩니다. 자, 상관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과거에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식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한자로 쓰면 신이다. 밥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죠. 왜? 자기가 열심히 활동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생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배려하고 또 내가 활동한다. 뭔가 내가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간이 목이 화라면 또는 일간이 목이라면 화로 치면 목이면은 화가 와야 되고 화일 때는 토가 오는 것이 식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이따 해야겠네요. 여기서 토면은 뭐겠습니까? 토생금이 되죠. 이렇게 될 때 이걸 식상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식상이라고 하지만 자 여기서도 음과 양으로 분리를 한다 그랬죠. 이게 양일 동일한 경우는 나 일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식신 음양이 다르면은 상간. 자 상간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한다. 뭘 상하게 한다? 자 비견은 급제는 재물을 상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식상 에서 상관은 무엇을 상하게 하느냐면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을. 자,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관, 우리가 궁이라고 할 때 그거 하듯이 관이라는 건 관직이나 자기가 하는 일, 가정, 직업 등을 의미하거든요. 상관이 나타나면 상하게 한다. 뭘 상하게 한다? 다치게 한다. 나의 가정을 다치게 한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공직 이런 부분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음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음양이 다른데 이런 상하는 게 왔을 때 이 작용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남의 말을 안 듣죠. 왜? 남을 다치게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활동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강한 활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음양으로 또 상관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관이라는 용어를 음양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토는 생을 하지만 토는 무엇을 생한다 했습니까? 금을 생한다 했죠. 자, 금을 생하는데 화의 일간 화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화의 입장에서는 이걸 금을 녹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한 단계를 갈 때는 생이었습니다. 다음 두 단계를 갈 때는 오행에서 바로 다음에 오는 것은 내가 생하는 거지만 두 번째 오는 것은 극하는 관계입니다. 이 자체로 보면 화의 입장에서는 불로 금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하는 입장이 되는데 소위 이런 극을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을 내가 쟁취한다, 취한다, 필요한 것을 구한다,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구해내는 것에 이 부분에서 그러나 토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의 입장, 이게 무토죠. 무토의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금이죠. 내가 생하는 의미가 있다. 위에 붙어도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하죠. 내가 생을 하는 의미가 되지만 화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정화나 병화의 입장에서는 금을 어떻게 합니까? 녹이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별 국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지금까지는 뭐 통변이라는 게 5년, 10년 배워도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은 통변이기도 한데 그 통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과 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이 움직여가는 것, 또 궁은 어디 자리에는 무엇을 하더라. 예를 든다면 여기서는 화가 금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궁에서 일간의 부모궁에서 자식을 극하고 있는 것, 그죠? 근데 여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일간에 대해서 뭡니까? 생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주 원궁에는 극과 생이 기본적으로 생하고 극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 음양이 공존하고 있듯이 생과 극이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좀 두시면 좋겠고, 자, 식상도 이것을 오성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음양으로 분리를 하면 식상도 식신과 상관으로 나눠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더 좋은 재미난 게 있겠지만 우선 오성과 오행의 오성과 십성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과 극은 바로 생하되 다음에는 극한다. 인간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역을 명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과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합하고 생하는 관계 좋은 관계다.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좋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해 주는데 열받아 극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생하는 존재를 내가 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행의 생극과 상극의 생극관 상극의 생이 있고 극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생을 하는데 그것이 반대로 생이 극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과다. 오행의 각각의 오행의 과다와 불급이라고 그러죠.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한번 나누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금이 되었을 때는 우리 본체라 그랬죠. 일간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간 여기 토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러면 요 한 단계는 생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극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생과 극이 공존한다. 성공과 실패가 공존한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결코 좌절하거나 거기서 포기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 1위랍니다. 뭐 다른 세계도 OECD에서도 1위 정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하고 극하는 관계가 있다는 데서 일방적으로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극하려고 한다. 청소년들에게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이 죽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정신과 물질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바로 물질과 정신의 조화 균형을 우리가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뭐 최근에는 EBS 뭐 교육방송 등에서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어떤 조화나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물질과 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야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기 타고난 그릇대로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살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왜 자살하고 또는 포기할 이유가 없느냐. 시간과 공간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는 결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그걸 자기가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자연의 흐름 또 시간의 흐름에 맡기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를 가지고 이걸로 하면 이제 비극까지밖에 안 했네. 식상까지 했죠. 자 그러면 금이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오행에서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자, 지금 제가 재성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는 재물, 재물 제자로 씁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재물에 대해서 변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물에 관련된 변동과 변화라는 것을 다르게 또 하면 음양을 또 한번 분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재성도. 음양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다른 재물이라는 것이 나오고 치우친 재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저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자 저 48자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일간과 요건 좀 반대가 됩니다. 자, 정제가 하나 있고 편제가 하나 있죠. 이거는 이 편자는 좀 다릅니다. 이 편은 무엇이냐? 이 우리가 말하는 치우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편제인데 편제라는 것은 치우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치우친다. 한쪽으로 기운다. 사람의 성격으로 말하면은 약간의 외골수적이다. 아니면 한 분야만 집중한다. 좀 균형이 좀 잡히지 않은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화와 동일한 금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일간이 양이라면 양, 뭐 정화라면 일간이 정화라면 편제는 신금이 되겠죠.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병화면은 여기는 경금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면 화극금이죠, 그죠? 요럴 때는 편제가 되겠죠. 그러면 편제라는 건 치우친 재물이다. 치우친 재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기의 힘이 있으면 취할 수도 있고 힘이 없으면 못 취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힘도 없는 게 자꾸 돈만 구하려 한다든지 때로는 여자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른 재물은 뭐겠습니까? 자기 일한 만큼, 내가 자기를 사랑한 만큼 또 사랑받을 정도 무리하게 또 한꺼번에 어떻게 뭐 이렇게 다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바른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재성은 이와 같이 되고 자, 또 하나 이것을 제가 조금은 음양과 십성을 다 넣어서 했습니다만 원을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원을 그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알고 있으면 또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를 하면 이제는 다시 토생금이 되는 화수 이 뭐가 됐습니까? 이게 똑같이 생과 극을 하는데 이 자체는 다시 수가 화를 극합니다. 수가 화를 극하는데 이 경우에도 음양을 또 분리를 해야 된다. 음양을 분리해야 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극한다 그랬죠. 내가. 힘도 없는 내가 여자를 취하려거나 힘도 없으면서 돈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라 했죠. 상대적으로 이제 수가 될 때는 오행에서는 내가 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쪽에서 반대 방향에서 나를 극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음양으로 나누면은 이것도 흔히 말하면 똑같으면 또 치우친 거죠. 편. 자, 우리 편제를 말한 것처럼 편, 치우쳤다. 음양이 동일한 거예요. 나와. 그러면 치우쳐 있을 때는 뭐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일방적으로 나를 다그친다. 그 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면은 관이 원래 나를 치지 않습니까? 관에서 야, 너 하지 마. 너 위반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편관 같은 거 딱지 탁 끊어버린다. 정관은 뭐겠어요? 당신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거 조심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정관이죠. 부드럽죠. 그래서 바르다. 그래서 이게 정관이 되고 다시 수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또 목이죠. 그죠? 오행으로 가면 이것은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준다. 이거는 또 똑같이 음양이 같으면 편자를 붙입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일방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 네? 또 하나는 정인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바르게 가르쳐주고 부드럽게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런 의미로 해서 한 번에 요 두 가지를 다 관계, 생과 극의 관계를 만들었고 자, 궁과 성의 친소관계는 간략하게 위에 있는 사주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사주에서 궁과 성이라는 건 자기 자리에 각각의 자기 자리에 궁이라는 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토가 일간의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성은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육신 관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주를 분석하기에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인성이나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많죠? 많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기 부모 덕과 인연도 없다. 이 사람은 제가 감명할 때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밑에서. 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가야겠지만, 그러나 자녀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여기 자기 자녀 자리를 했죠. 생하는 거죠. 내가 생하는 자녀 자리에 이렇게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는 딸 둘을 데리고 있는데 아주 똑똑해요. 고대 상대를 나오고 서강대 경영학과 또 석박사 과정을 걷고 있고, 한 친구는 아주 인물이 미모가 아주 당당하죠. 해외에 나가 있고 하는데 대한항공에 입사를 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극하는 게 배우자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자리에 앉아 있죠. 온통 옆에 뭐 있습니까? 자녀가 생기고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지고, 제가 이제 이분은 질병이 생겨서 배우자하고 떨어져 살아요. 원래 살아있는 배우자를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식상이 많죠. 활동성이 대단하죠. 또 여자인데 남자 같잖아요. 주변에 많아요. 근데 배우자도 이렇게 다 온통 있으니까 자녀들이 뭐 반대하고 해서 거기도 헤어져라. 그래서 부모 덕도 없었고 배우자 덕도 좀 없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뭐 아주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질병을 알았었는데 배우자와 헤어지고 이사를 가고 자녀 위주로 살고, 종교는 좀 불교 쪽으로 한번 믿어봐라. 아, 불교나 천주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듯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음양도 배우고 했는데 과연 명리를 음양으로 풀 수 있을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음양으로 각각의 우리가 처방을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즐겁고 신나는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